뭐? 지사의 수수비 봄이 또 보장이 안 좋아진다고? 아니 맨날 없어져. 진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3월 초부터 수수비 보험 지금 엄청나게 문의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가입하는 지사의 수수비 보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사의 질병 수수비가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업계에서 유일하게 비갱신형으로 수수비 50만원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또한 업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정말 국내 최초로, 그 지금은 다른 보험사 전부 안 되는데요, 임신 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해, 그리고 거기다가 체외 충격파 세속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쉽게도 4월달부터는 매회에서 또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다빈도 질환, 특히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 많이들 하잖아요. 이러한 다빈도 질환 수수비가 빠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오늘부터 저 보호망이, 뭐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저 보호망이 3월 1일부터 엄청나게 수수비 보험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수비 보험 예전에도 가입하셨고 지금도 가입을 할 예정인데요. 수수비 보험은 매회 반복적으로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진단비보다 가성비 대비 보장 내용이 좋다는 겁니다. 또한 종수수비가 5종에서 일단은 보험료가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사 같은 경우는 5종이 15,000원, 25,000원 매우 비싸거든요. 그런데 5종 기준으로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수수비, 매회, 그리고 다빈도 질환까지 보장이 되는 질병수수비와 또한 5종 수수비가 매우 저렴하면서 생보약관, 임시출산, 재앙적인 요실금, 치해, 체열충격파, 그리고 1종 20만원, 2종 50만원, 3종 200만원, 1, 2, 3종이 비관여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1, 3종 수수비가 보장한도가 높은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빈여름이 된다고 하면 N대 수수비, 119대 수수비도 같이 넣으시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1호종 수수비와 거기다가 질병, 상해 수수비만 넣으셔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이 가입하고 보장받는데 문제없으실 것으로 저 보험왕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월 말일까지 이제 한 달밖에 판매가 안 되는 지사의 수수비 보험, 아직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한 달 후딱 지나갑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하는 마음에 저 보호망이 짧게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